사랑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모비를 갖다가 또 이렇게 또.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위기 좀 딱 잡고 왔거든요. 아유 진짜. 오늘 여름은 분위기. 체스판 입고 오셨네요. 어. 영탁이한테 체스하고 이러가지고 말이야 사무실 잠시 잃었었어요. 사무실 넘어갔었어 우리 응수 씨네. 방금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저. 영탁이한테. 네, 다 보고 있었거든요. 아, 아 그래요? 네. 아유. 아무튼 원상이 출근했습니다. 와. 아, 그래요, 그래요. 예, 광일이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엽이 출근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네, 예찬이 출근했습니다. 어, 아, 예찬이 오늘, 야, 뭐랄까, 이게 어떤 그 아주 그 아인슈타인을 버금가는 그 무슨 그 물리학자 같은 분위기야, 수학자. 그래, 오늘 멋있는 척해. 탐정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 탐정. 완전. 그래, 탐정도 네. 있지. 이틀 동안 뭐 잘 지냈지? Yes, of course. 뭐, 그래도 간단하게 다들 주간 근황 브리핑부터 해보자고. 아. 일단은 이제 예찬이 형을 아주 큰 형님으로 모시게 됐죠 이번 기회에. 왜? 예찬이 형이 저는 항상 큰 형님 맞긴 한데. 아 맞긴 한데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동생들을 위해서 또 플렉스 하셨잖아요. 아 예. 거하게 쌌죠. 아, 예. 아 진짜 뭘 쌌어? 저희들한테 게임기를 한 대씩 예. 이렇게 사줬어요. 근데 매니저 형까지 해서. 그치? 우와. 예. 그 게임기가 한 3-40만 원 정도 가량의 고가 게임기를. 무조건 무조건. 그러니까 총 5개를 산 거죠. 자기 거까지 해서 그치 그치 아, 다섯 개 선물 제 건 안 샀습니다 할인해 준대 네. 본인 거는 이제 선물 아 그래요 한 분께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아니 예찬이 형 로또 맞았다기보다는 원래 돈이 많아요 저 형이. 그리고 원래 예찬이 형이 이거 베푸는 걸 엄청 좋아해서. 아이고. 잘 베풀어줍니다. 아, 원래 돈이 많았어. 야 원상. 아이고. 예찬이가 원래 돈이 많다는 건 뭐야? 우리 예찬이 형이 원래 좀 이렇게 씀씀이도 좋고. 씀씀이가 좋아요. 네. 근데 저희가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밥이란 밥은 예찬이 아이고. 형이 항상 다 샀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저희가 조금씩 궁핍해지면서 조금씩 엮어주다가 그래서 제가 사기 시작했죠. 이제 다시 해주셨어요. 야 진진자라님이 나도 루시할래. 히린님 나도 예찬이 형이라고 부를게요. 아. 예. 예. 다음 주에 예찬이 형이 또 소고기를 사주기로 해가지고. 어머나. 예. 같이 가시죠. 은수 선생님도 같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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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소고기 사주면. 좋아, 좋아. 아 그런 적 없습니다. 아 왜 그래? 그러니까 포장 잘했는데 그런 적 없어요. 어머, 그 저 뭐요, 마우타이즈 한 병 들고 가야지 그래도. 다이제요. 그럼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그 저기 뭐야, 그래 뭐 각자 근황 TMI 하나씩 예. 브리핑 아, 예. 이거 했잖아. 그죠. 예. 근데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오케이. 뭐야 뭐? 예찬이 형이 이제 게임기만 사준 게 아니고 아니, 케이스를 같이 사줬어요. 게임기 케이스라는 게 뭐야? 네, 케이스 같이 사줬는데 이게 제가 이게 이거를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거든요. 어. 이걸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아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옆에 끼고 이거. 이렇게 광일아 그거 알아? 너 되게 피카츄랑 닮았어. 근데 광일이 말고는 저걸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맞지.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찾다가 정말 웃긴 게 저희 은수 씨네 올 때는 저희 세 명은 차를 타고 오지만 광일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요. 근데 광일이가 되게 특이한 복장을 하고 올 때가 있잖아요. 선글라스를 그치, 끼거나 그치, 맞지. 그거 다 대중교통 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지. 근데 왜 아니, 나는 안 사죠? 혹시 좀 그 뭐야 팬분들이나 이런 네. 만나요. 이런. 그러면은 아 지금까지는 팬분을 만난 적은 없고요. 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다니는 거나 새벽 5시 반 첫차라든지. 네. 너무 부끄러울 때는 택시. 아 그럼 원상이는 뭐 안 사줬다는 거야? 저는 안 사줬어요. 뭐를요? 케이스요. 아 나도 안 사줬어. 그죠? 케이스는 저만. 그만해 이것들아. 네. 야 뭘 케이스? 그건 지 돈 들여서 사 케이스 정도. 그럼 이렇게 하자. 매니저 형은 꼬부기 하고 나는 파일이 하고. 안돼 파일이 나. 형은 이상해. 그래 그럼 이상해 씨를 여기 형하고 내가 꼬부기 아니 내가 파일이 아니 내가 꼬부기인가? 자. 그럼 뭐 이쯤에서 이제 아, 뭐. 월간 루시 라이브 데이를 시작해봐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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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3분기 목요일 맞지. 안건부터 우리가 결정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저희가 네. 텅텅 비었죠. 그렇죠. 저기 거기 가챠 박스가 시간이 정말 빨라요. 1분기 2분기를 지나서 벌써 3분기 올해 4분의 그러니까. 3이죠. 야 반절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크게 지도하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은수 씨의 목요회의 3분기 회의 안건. 예스. 길다. 맞습니다. 길어 길어. 네, 왈왈 사원님들이 보내주신 3분기 목요회의 안건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아 이거 근데 어디더라? 제가 대충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아이디어가 뿜뿜이에요. 맞아 맞아. 오 그래? 아뿜 아뿜. 예.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안건이 지금 이게 정말 역대급으로 많아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좀 추렸어요 심지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찬 파트장부터 검토해봐. 예 우선은 자 목요 파트장 회의 안건 루시가 물놀이 하는 거 보고 싶다고. 물놀이? 예 물총놀이 뭐 바가지 게임. 여기다가 이제 풀장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전 좋아요. 뭐. 저도 좋은데 이제 그 마이크랑 뭐 이런 게 가능한지에 따라 아~ 야외에서 해야 되고 이거는 그래네.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 생각해 주실 부분이니까 보류하지 말고 넣죠 우선. 그래요. 어디가 넣는 거죠? 이렇게 그냥 뭐 접어서 일단 뭐 아무데나. 승인이랑 보류가 있습니다. 승인으로 넣죠. 승인으로 넣을까요? 네, 오른쪽이 예. 승인인가요? 예, 오늘 양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제일 원활할까요? 그 뭐 그냥 하면 될까요? 빠르게 그래. 빠르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다양한 복불복 놀이. 와 복불복 놀이 복불복 놀이 해달라 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할까요? 복불복 좋죠 재밌죠. 예 복불복은 또 재밌죠. 내가 적어서 네 알겠습니다. 라이어 게임 어떨까요? 라이어 게임 그때 했었지 않나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퇴장 퇴장. 멀티 테스팅 게임 돈 세면서 질문에 대답해 보는 게임. 아하. 오.
제가 또 그거는 잘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르잖아요. 저도 네. 너무 잘하고 상현병도 잘하고 예찬이 형 혼자 너무 못할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해. 그러면 해. 그러니까 해. 예, 봐봅시다 한번. 네, 제가 이제 맡은 게 약간 게임 종류여가지고 아. 예. 지인에게 전화해서 정해진 제시어 듣기. 아, 저 저는 그거 너무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패스, 패스. 패스요? 예, 왜냐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명이어가지고. 예. 예능돌 대기 프로젝트. 요즘 각종 예능에서 핫한 게임들 해보기입니다. 와. 고려하시죠. 왜냐면은 저희가 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네. 그래. 무시 어린이 모여라 땅따먹기 그다음에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등 옛날 놀이하기 이거는 예찬이 형이 너무 잘해요. 했잖아요. 딱시. 네. 네. 루시 멤버들 모두 형제자매와 친해 보여서 가능하다면 전화를 형제자매와 스피드 퀴즈 해달라는 거 있었습니까? 가능. 난 불가능. 불가능. 오케이. 네. 고요 속의 외침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고요 속의 외침이요? 네, 해보고 이거 재밌죠. 고요 속의 외침 저번에 했잖아. 예. 고리 그럼 보리스니까 보리 보리 보리. 루시 노래 랜덤으로 이어 부르기. 틀리면 물총 세례입니다. 보류.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말까요? 보류. 보류. 근데 보류는 그 박스인데 왜 그 앞에 나요 계속? 아, 예. 그게 그거요. 예. 밸런스 게임. 무한도전 인생극장처럼 yes or no로 선택해서 결과가 바뀌는 거. 아, 뭐 이 정도는 yes. 그 정도야. 네, 시켜. 네, 탁구 대회 해주세요. 너 이건 제가 1등해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사야 보라지 이거. 그래? 하지 마요. 진행 안 시켜. 안 시켜. 진행이 안 시켜. 신서유기 고깔 게임 뭔지 아세요? 고깔에 약간 정말 미세하게 구멍이 뚫려 있어. 아, 찾는 거. 이거 끼고 찾는 거. 아, 재밌겠다. 해볼까요? 진행 시켜. 진행 시켜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있는데. HTTPS 나라 유튜브 뭐지 돼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물건 판매하기라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유튜브 링크를 쪽지에 적으셔가지고 이게 뭔지 뭐냐면은 앞에 박스를 놔두고 우리는 그 물건 안 보고 앞에 사람들한테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데 그냥 그거를 판매해야 되는 게임인 거예요. 아 해볼까요? 이거 나 봤어. 크리스 프렛 배우가 이제 그리고 마지막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예 까리게 그 닌텐도 게임하는 컨텐츠를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거 진행시켜. 괜찮아요? 진행시켜. 저는 상관없어요. 네. 그럼 진행시켜. 여기까지. 그 HTTP 그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연결해서 보이게 할 수 있나? 그 HDMI. HDMI. 할 수 있지. 저스트 할 수 있지. HTTP는 뭐야? 이거는 이제 그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끝났습니다. 예. 오케이. 자 다음은 상엽 과장님 상엽.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해놓은 건 몇 개 뽑아놓긴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을 같이 한번 일단 안건을 먼저 제가 생각한 1, 2, 3, 4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물 잠옷 입고 동물원 특집.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동물과 좀 거리가 멀죠. 저희는 약간 이제 야생 동물 쪽. 예, 저희는 좀 귀여운 동물이 아니라요. 육식 커버리. 디스커버리 느낌일 수 있다. 근데 우선 초식 동물. 예죠. 약간 좀 리얼리티 할 수 있다. 자, 루시 찜질방 컨셉 해주세요. 앙머리 찜질봉 계란 먹고 식혜 먹고 미니 게임만 루시. 너무 좋아요. 좋겠다. 진행시킵니까? 진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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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루시 미용실이요. 장인 신예찬 군의 미용실 개장 부탁드립니다. 아, 진행시켜. 보류합시다. 보류시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진행시켜. 자, 루시 연기 천재 만재인 거 이미 증명됐으니까 더빙하는 거 보고 싶다고. 진행시켜. 재밌겠다. 진행시켜.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추억의 쟁반 노래방 동요 불러주세요. 벌칙은 아프니까 쟁반 대신 예쁜 핀 꽂아주기. 진행 안 시켜. 보류시켜. 진행시켜. 그랬구나 게임 보고 싶어요. 마주 잡은 채 서운했던 거 말하고 진행 안 시켜. 진행 안 시켜. 영혼 체인지 방송 동안 말투나 행동을 뽑기에서 뽑은 멤버 진행 시켜. 영혼 체인지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예찬이 형 따라하는 뭐 그런 거 진행 시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가겠습니다. 짝 해주세요. 응수생까지 껴가지고 남자 1호부터 5호까지의 매력 어필 뭐 진행 안 시켜. 진행 안 시켜. 멋있어. 자 꽁트 도전 진행 시켜. 꽁트 이런 거 재밌죠. 진행시켜. 씨,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냥 멱살 잡고 끌려가시는 것 같아요. 넘어가면서 해볼게요. 아, 뭐 루시의 유튜브 도전 본인이 해보고 싶은 컨텐츠로 뭐 있는데 이거는 개인으로 하죠. 오케이. 진행 안 시켜. 진행 안 시키고 진행 나중에 시켜. 진행 나중에 시켜. 방구석 운동회 진행 시켜. 안 시켜. 방구석 운동회는 뭐? 땀나 싫어. 집에서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겠죠? 마니또 진행 안 시켜. 안 시켜. 그러면 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네. 다음은 광일이. 진짜 벌써 많아요. 예, 다음은 제 걸로 빨리 가겠습니다. 예, 네. 노래방 번호로만 뽑아서 아무거나 나오는 노래 이제 막 부르기. 진행시켜. 진행시켜. 예. 진행시켜. 이거는 제가 꼭 뽑았거든요. 이거는
김 과장이랑 스파링 하는 게 보고 싶다고. 진행시켜. 매번 진행시켜. 매번 시켜. 다섯 번 시켜. 내 짐은 어떡하려고. 그리고 광일이가 원했던 김 과장님과의 스파링. 김 과장님, 저희는 김 과장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시켜. 한 번 더 시켜. 한 번 더 시켜. 진행시켜. 스파링 두 번 시켜. 예. 그리고 뭐 방기 결산을 해야겠죠. 방기 동안 베스트 아이템만 모아서 하이라이트로 꾸며봅시다. 보류시켜. 보류시켜. 예. 다시 하는 거 싫어. 예, 이거 비슷한 거고. 이거는 혹시 듀엣 가요제 재결합도 가능한가요? 뭐든지 진행시켜 하시는 응수쌤. 상엽, 켄, 재결합 원합니다라는. 진행 안 시켜. 안 시켜. 아니, 저는 좋은데. 안 시켜. 파토. 죄송해가지고. 예. 근데 또 그분의 인생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디해주는 코디쇼 보고 싶다고. 진행시키지 이건 진행시켜. 말고 어떻게 시켜? 재밌지 않을까? 괜찮겠어요? 진행시켜. 그러면서 머리까지 해줄게. 진행시켜. 이건 상엽이 형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야. 재밌게 해주고 싶지. 아비. 아, 루시의 장바구니. 님들 왜 이렇게 옷 잘 입어요? 가성비 챙긴 옷 추천부터. 이거는 다 팬들이 주신 겁니다. 오호. 이미 진행되고 있어. 3분기 아이템으로 DM 드립니다. 멤버들이 서로 코디 똑같아. 똑같은 거야. 아, 시켰어 이미. 루시의 사과머리 보고 싶은데 안 시켜. 안 시켜. 미션 노래방 똑같은 거야. 딱지어서 점수 대결한 노래방이야. 이것도 노래방. 왜 저래? 회식이구만. 왜 저래? 회식해달라고 하는데. 진정시켜라고, 회식은 알아서 하겠다. 빨개진다, 내가 진정 못 지켜. 노래방 애창곡 노래방이야. 이것도 노래방. 혹시 지하철에서 졸다가 광일이 저러면서 들어. 진정시켜. 노래방이야. 어깨에 손 올려주면 진정하거든. 스타일대로 부채 만들기. 자기 스타일대로. 아, 부채 만들기. 이거는 학교 같아. 보류시켜. 보류시켜. 루시의 낙엽으로 책갈피 만들기. 낙엽이 뭐야? 낙엽. 낙엽이요. 낙엽. 떨어지는. 아, 그걸로 낙갈피 만들어요? 비즈 만들기. 안나해. 이거 많이 했어. 머리에 올라가. 빠밤. 빠밤. 머리에 올라갔어. 광희라. 광희라 머리 위에 올라갔다고. 오. 라인. 뭐야. 모르겠어. 루시에서 각자 꼭 찍어보고 싶은 CF. 응수신에서 CF처럼 찍어보기. 진행시켜. 재밌겠다. 진행시켜. 시켜. 진행시켜. 응수엔터에서 간단한 음식이나 간식 만드는 거 어떠냐고 하시는데요. 이건 상엽이 형 진행시켜. 진행시켜. 상엽이 형이 해줘. 진행시켜. 진행시켜. 광일이 진정시켜래. 루시 걸그룹. 진정시켜. 루시 걸그룹 춤추기 공약. 7개월이나 미뤄줘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토론. 토론이 필요하대요. 토론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론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행시켜. 난 토해. 아, 예찬 형님한테 닌텐도 받았는데 저스트 댄스로 춤심충왕 뽑기. 아까 넣었어. 아까 전에. 아유, 오야. 쟤 진정시켜. 걸그룹 댄스 거법 안 해. 저래. 걸그룹만 할 거야. 눈이 돌아갔어. 뭐야. 춤 배워보는 시간 안 배워. 나 원래 잘 춰. 광일이는 왜 이렇게 많아? 추석 특집. 어? 아까 안 출연해서 그래. 한복 입기. 한복 입기. 이거는 또 시즌2네요. 추석 시즌2. 그래, 해줘, 해줘. 가위가위, 한가위. 그래, 한복 괜찮지 않을까? 아, 오래됐다, 그거. 야, 추석맞이 윷놀이. 재밌겠다, 윷놀이. 방금 한복 입고 하면 돼. 그러니까. 만두 만들기, 만두. 추석 때 윷놀이. 맛있겠다, 만두 먹고 한복 싶다. 한복 입고 만두 만들자. 얼굴 만두. 이제 다 비슷한 거다.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원상이. 오케이, 원상이, 렛츠기. 네, 원상이. 여기 난장판이었네. 밴드는 하나다. 루시 플러스 탑밴드 콜라보 보고 싶어요. 아하. 콜라보. 탑밴드가 아니고 탑밴드. 탑밴드. 뭐, 탑밴드. 시네마라든지 호피폴라 이렇게. 좋죠. 좋지. 진행시켜. 진행시켜. 자. Let's go. 아, 내가 글로 갈게. 아니, 거기서 내가 카메라 잡으셔야 되니까 앉아있어. 잉. 아니, 저기 너 자리에 앉아있어요. 카메라 나와. 앉아도. 너 자리에 있어야 돼. 야, 앉아도 커. 악뮤, 인공장디 연주해주세요. 인공장기? 인공장디. 인공장디. 인공장기요? 장기라는 줄 알고. 인공장기 연주제죠. 이게 뭔데? 보류시켜. 보류시켜. 작곡 천재들 내 멤버들의 발매 안 된 자작곡 불러주세요. 오. 진행 안 시켜. 이건 안 위험해. 안 들려줄 거야. 어린이용 네. 악기들로 루시곡 연주하기. 실로폰, 핸드벨, 리코터 등등. 너무 많이 했어. 오케이. 많이 했어. 응수 쌤이랑 노래 같이 만들기. 응수 작사, 루시 작곡. 오. 가자. 진행 시켜. 해봐 이러고 해봐야지. 장르 체인지. 천재 밴드는 잠시 내려두고 발라드, 댄스, 트로트 등 다른 장르 음악에 도전하는 네 명의 보컬로 변신하기. 이거는 뭐 너네가 돼야지 뭐. 진행시켜. 시켜. 각자 먹고 싶은 음식 사와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나눠 먹는 소소하고 편안한 힐링 먹방. 그럼 랍스터 사올 거야. 맛있겠다. 해보자. 랍스터 싸운다. 셀프 뮤직비디오 찍기. 예? 뮤직비디오요? 셀프 뮤직비디오 찍기. 어떻게? 진행
보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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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인터넷 밈의 진심이던데 유명한 짤 따라해 주세요. 뭐 진행시킬까? 뭔지 몰라 일단. 뭐 그래. 시키면 합니다. 어디로 가? 루시는 아직 공식 응원봉이 없는데 멤버들이 원하는 응원봉 디자인 해보기 진행시켜. 어, 진행시켜. 생각해 놓은 게 있지 또. 나도 진행시켜. 있어. 아마 우리 네 명 다 똑같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루시 타이틀들 떼창 응원법 만들기. 코로나 대비라 하나도 없는 게 슬프대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그럼 준비해서 공연 때 알려드릴게요. 진행 안 시켜. 진행 안 시켜. 상황별 루시 노래 가이드 만들어주세요. 지칠 땐 어떤 노래, 여행 갈 땐 어떤 노래 이렇게요. 이거는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또 얘기해드릴 수 있겠죠? 그쵸. 진행 안 시켜. 진행 라이브에서 시켜. 하, 호피폴라랑 노래 체인지해서 부르기. 진행 시켜. 진행 안 시켜. 아니야, 우리가 유리해. 안 해. 우리 노래가 더 어려워. 우리 노래만 할 거야. 아니 근데 왜냐면 우리는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호피폴라 힘들 거야. 얼굴을 왜 저렇게 빨고? 저 어제 무슨 축구? 선크림 안 봐 축구했나 보네. 저 흥분하면 저래요. 자 각자 솔로곡 하나씩 풀 버전으로 보여주기. 무슨 술 한 잔 먹은 거 같잖아. 그러다 바로 돌아와요. 자작곡 바꿔 부르기. 예찬의 안 잘 고양, 상엽의 스타카토, 원상의 마음이 아파요, 광일의 애기 애기에 듣고 싶어. 진행 시켜. 진행 시키지 마. 마지막 줄이 나를 흔들었다. 악기별 커버 부탁드립니다. 악기별 커버 진행 안 시켜. 아이유 8 커버 해주세요. 8 안 해버려. 왜? 야 좀 위험해. 네. 상엽님 솔로곡 아무렇지 않아 라이브로도 듣고 싶어요. 진행 시켜. 오늘 진행 시켜. 진행 안 시켜. 블루 앨범 전곡 라이브 어떻게 안 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그 세트나 리슨해서. 네. 자 서로 MBTI 검사해주기. 안 해! 귀찮아! 너무 길어! 여러분들 그 저희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쵸? 본인의 어릴 때 사진 거 똑같은 옷 포즈하고 2022년 버전 사진 찍기. 진행시켜! 오케이. 네. 진행시켜! 빨개 벗었대요. 나가? 쓸데없는 주제로 토론하기. 엉덩이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이거를 왜 토론을 해야 하나? 진행시켜. 그렇지 그렇지. 엉덩이가 네? 하나야 두 개야? 토론 배틀 유행했던 유명 논쟁들 해주세요. 이거 비슷한 거다. 그럼 이걸로 넣자. 자, 장기간 앉아있는 루시를 위해 요가 타임. 간단한 동작 따라하고 배워보기. 인증샷은 필수. 요가 타임. 요가요? 네. 진행을 시킬 거야 말 거야? 이거 편안하게 앉아있는 날이랑 겹쳐서 하자. 오케이. 물냉 시켜. 노가리 특집. 그냥 냈다 수다 떠는 하루. 대신 15초 이상 정적이 흐르시 루시 전원 벌칙.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돼. 15초 이상 정적이 안 흐르고. 평소에도 그래 근데. 보류 시켜. 계속 시키고 있었어. 루시끼리 수다 떠는 거 보고 싶어요. 진실 게임 같은 것도. 진실 게임 위험해. 보류. 자고로 유사과학이란 맹신은 금물이지만 재밌으니까요. 심리 테스트 어떠신가요? 안 해. 내 심리는 아주 건강해. 드럼이자 넣어야겠다. 저거 안 되겠다. 야 이거. 야 안 건너는 거 같아. 안 건너가다. 야 너라. 자. 광일이 빵은 터졌는데. 드럼이자 보컬인 우리 소중한 광일이. 광일이. 항상 드럼 치느라 파트가 많이 없는 광일이를 괜찮아, 위해 파트 없어도 돼. 보컬 신광일 무대를 보고 싶어요. 진행, 그리고 최상엽의 노래 교실. 진행 안 시켜. 시켜 시켜. 자 루시 선생님의 강의 듣고 싶어요. 이거 그 선생님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시리즈는 제가 모아놨거든요. 이거는 진행시킬게요. 둘이 같이 잡아주세요. 같이. 자 열대야의 잘못 드는 왈왈이를 위한 ASMR. 조용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세요. 매일 밤 듣고 싶어. 그건 좋지. 재미있을 것 같아. 진행시켜. 진행시켜. 와 이거 진짜 많다. 와 이거 동화책 같은 거 하나 읽어주고 하면 그거 좋지. 좋아요. 어디 봐야 돼? 자 이거 다 하려면은 이제 한 3년은 가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하려면은 또 재밌겠다. 뭐 왈왈 사람들 회의한 건 검태분이 어땠어? 아, 또 이번에도 창의적인 또 아이디어를 또 많이 내주셔가지고 역시 네. 역시 창의적인 역시 우리 과장님이 다 꾸며서 낸 거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 다 여기 위에 네. 아이디가 이게 다 적혀 있어서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셔서 그 아이디도 지어낸 걸 수도 엄청 있어요. 많이 왔는데 신기하게도 겹치는 게 없다는 거. 아, 다들 진짜 그러네. 진짜. 진짜로 이거 다 보내주신 거야. 진짜 감사합니다. 또 아이디어를. 왈라사님들 감사합니다. 땡큐. 창의력 대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아휴. 이거지. 네. 이거죠. 이거죠. 예. 네. 이렇게 돼야죠. 예. 아이템들을 보니까 이번 3분기 목요회의도 꿀잼 보장이다. 이걸 보니. 자, 그럼 루시 파트장들.
이 회의 안건들로 3분기에 열심히 회의해주길 바란다. 그렇죠. 예, 알겠다. 자, 그럼 두 번째 회의 안건으로 넘어가야지. 예. 자, 두 번째 회의 안건은 바로바로 루시 천재맨인가 개그맨인가. 아, 그러네. 둘 다 아니다. 아니지. 둘 다 다지. 아, 이건 내가 뭐 루시 라이브 되면 하면은 뇌가 두 쪽으로 갈라질 것 같습니다. 원래 뭐? 뇌는 세 개로 구성되고 한쪽은 목요회의. 아, 어. 좌뇌, 우뇌, 중뇌? 그렇지. 그 뒤에 축, 분뇌? 몰라, 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내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을 거야. 내가 삼중구조로 돼 있지. 아, 이것도 아, 그럴 거야.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목요일마다 루당탕탕 난장판을 벌이고 간 루시 파트장들이 또 한쪽은 라이브 천재, 연주 천재, 편곡 천재, 공연 천재. 아무튼 뭐든 다 천재인 저 밴드맨들이고 하는 거 보면 영락없는 개그맨들인데 라이브 무대를 보면 내가 아는 루시 파트장들이 맞나 싶은 거야. 아... 야, 김과장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예? 그래서 뇌가 좌뇌, 우뇌 두 개인 거라고? 그래, 누가 뭐라 그러는데? 루시는 천재 밴드, 개그 밴드 전부 다 하나.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빌드업이 뭐냐. 센스 있어. 이 빌드업이 아무튼 그래서 김 과장님이 아주 특별한 코너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지난 월간 루시 라이브 데이 때 했던 루시 본업 천재 모먼트. 빠밤. 루본천. 주세요. 아무튼 코너에 이어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천재 밴드 루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코너. 지금까지 이런 밴드맨들은 없었다. 루시는 천재 밴드맨인가 개그맨인가. 예. 자, 손 전화 받. 띠르르르륵 뚜르르르륵. 덜컥. 아, 예. 아, 둘 다 맞는 루시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 잘했다 생각보다. 각자 한 면씩 미션 봉투를 나눠줄 겁니다. 카드에 적힌 미션을 수행하면 오 마이 갓. 루시 천재 밴드 검증 성공. 그러니까. 자신 있지? 아, 물론이죠. 그럼요. 자, 원상이부터 미션 봉투. 아, 예. 미션, 미션. 어떤 미션일지. 돈 좀 있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일이. 오, 예. 상현.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열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요? 바로 열어. 아니, 이제 원상이부터 미션 봉투. 예. 아, 저부터 시작. 읽어볼까요? 카드에서 그 미션을 수행하면 성공인 거예요. 예. 자, 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파란색 봉투에 들어있고요. 내가 먼저 볼까? 아니면 나 안 보고 먼저 보여줄까? 먼저 봐. 먼저 봐. 과연.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이거 DM이 많이 오더라고. 왜요? 자, 태진아 선생님의 아줌마라고 곡이 있는데 이게 베이스가 굉장히 화려한 그런 곡이더라고요. 트로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아줌마들이 화려해. 그렇죠. 지금 이제 미션을 수행하시면 돼요. Alright.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정말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그래요. 이거 한 번. 베이스 아주 쫀득하네요. 베이스 쫀득하니까. 아, 미안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려주세요. 미안해요. 이거 카피를 해야 돼서. 아, 제 중에 한 번. 그래, 뭐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가봅시다. 렛츠 기. 노래 주세요. 노래 위에다 쳐야 되는데.
아유. 아니, 뭔가. 아니요? 아, 아줌마. 얼굴 또 빨개졌네. 죄송합니다. 이거 확실하게 카피를 못했는데. 잘했어. 멋있었어. 아니, 왜 일어나라 그랬다. 아, 예. 괜찮았는데? 멋있었어, 멋있었어. 어, 어떻게 이거 광희 대박. 우리, 아, 너니까 바로 했지. 그치. 대단한데. 아, 죄송합니다. 3번 듣고 한 건지. 제가 좀 더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아니,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야, 최남진 님이 1분 전까지 20대였던 내가 지금은 40대. 라즈베리 님, 이게 세 번 듣고 가능하다고? 그니까. 빈 님, 나 지금부터 아줌마다. 어우, 광일이 좋았어. 아줌마, 아줌마. 예, 좋았다. 멋있었다. 둘 다 아주 그 콜라보레이션 좋았어요. 광일이 아, 미션 성공! 예! 아, 어려운 미션이었는데. 어려운 미션이었는데. 광일이가 살렸어. 역시 아주 좋았어요. 이거 막히고만. 이게 베이서. 베이서요? 원래 베이서라고 하네요. 베이서, 베이서. 베이서. 베이머. 좋습니다. 예. 자, 다음 프로듀서. 예. 다음은 그럼 제가 미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네. 광일 파트장. 자, 과연 아줌마 부르는 거 이상한 거 있을 것 같은데. 드럼 퍼포먼스 커버하기. 호빵맨 양고스타. 영상 나가겠습니다. 촬영해 보시죠. 뭐야, 도넛이야? 핫도그 같은데? 저거 광일이네, 근데. 너가 있어. 저 광, 어! 광일이다. 너 언제 또 저기 갔냐? 이게 진짜 유명한 영상이죠. 어, 그래? 와, 몸이 움직이니 광일이 갔네. 빨리 나는 것도 광일이 같아. 이게 뭐야? 근데 엄청 칼박이다. 그치? 공연을 처음에 탔네. 와, 와. 박자를 진짜 잘 맞추신다. 와. 야. 와. 아니, 저거 20대야. 손놀림이. 아니, 20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계가. 아, 기계가. 오. 와. 호빵맨. 뭐야, 방금. 이거 그거, 그, 저분이 하시는 건데, 그, 이거, 그. 아. 이건 광일이 바로 가능하지. 가능하지. 저게 광일이니까. 그치, 그치. 저 노래 맞춰서 추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That's right. 그러면 저거 소리를 많이 키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예 MR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냥 호빵맨 노래 그냥 틀어주시기만 하면 광일이가 막 치면 되는 거 아닌가? 가자, 보여주자. 준비했어요? 예, 뭐 준비됐습니다. 음악 주시죠.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아, 잠시만요. 가자, 호빵맨. 예. 어, 약간 식빵맨 닮았다. 진짜. 이 노래를 제가 칠 줄은 몰랐어요. 맨날 저도 영상으로는 많이 봐가지고. 어, 저분은 유명하죠. 뭐 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와, 그거를 본인이잖아요. 제가... 본인 그 모니터링을 잘 열심히 하시네요. 저게 저예요? 아, 물론이죠. 아, 그럼 일단은 저희 음원 준비하는 동안 예찬이 형 그래, 한번 제 거 미션 한번 네, 보겠습니다. 뭐야, 어딨어? 예찬, 아이유 노래에 바이올린 한 스푼 얹기. 아이유 라일락. 너무 좋네. 한 스푼만 얹어야 돼요? 한 스푼만 얹어볼게요. 이거 노래잖아요. 한번 틀어봐 주시면. 한 스푼이라는 거 뭐? 나도 저런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줌마. 뭐? 준비되네? 키가 뭐지? 우선 틀어주시면 가시죠.
멋있다. 예. Yeah. 듣기 좋았다. 진짜 부럽네. 감사합니다. 가나다라님이 지금 계절이 봄이 됐대. 아유님 감사합니다. 최고. 광일이? 호빵이 준비됐어요? 아 그래요? 네 가볼까요? 좋습니다. 아 네 발효 너무 좋네요. 네, 양쪽. Thank you. 네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오늘 저 전자드럼 톤도 굉장히 아까 그 톤과 비슷해요. 그치 그치. 아시죠? 호빵맨. 진짜 재밌게 봐야지. 처음에는 이렇게 가자. 그죠 그죠 그죠. 비슷해. 호빵맨 소리 더 커지게 해주세요. 먹을 거라도 줘라 좀. 야, 체력 소모 다 됐다 이거. 대단하다. 폭주곰들이. 진짜 잘한다. 노래가 잘 안 들렸는데 그래도 재밌네요 이게. 네, 그래서 야 지금 그 중간에 따고도 이거는 진짜 어려운 기술인데. 역시 우리 그걸 드러머. 그걸 그냥 하네. 좋았다. 지금 뭐 여기 뭐 댓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광일이 몰래 연습한 것 같은데. 이걸요? 이거... 아까 그 사람이 광일이라니까. 아. 그런 것 같아. 찢었다. 이거를 연습할 만큼 예, 시간이 충분하진 않고요. 예, 제가. 왜 충분하지 않다. 요새 좀 바빠요. 요즘 바빠서 예. 아니 그 전에 하는 거지. 자 다음 상엽이. 랩기.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빠밤.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즈란 말이죠. 딱띠뚜비루비루비루비루비루비루비루비루. 그 키가 딱 맞는 것 같은데. 무반주로 하는 거예요? 네, 무반주예요, 이 노래. 딱띠뚜비루루베루베뚜비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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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는 거 볼까요? 네. 베이스가 안 들려가지고. 베이스 좀 올려주세요. 수혜자는 바이올린과 드럼이었고요. 피해자는 저와 상엽이 형이에요. 김유진 님이 이래서 밴드맨들 좋아하지. 눈싸움 장인. 여기 위스키 한 잔이요. 아줌마. 아이안 내 솜사탕. 여기 뉴욕이다. 오. 뉴욕. 오. 뉴욕 시리. 어, 뉴욕이다. 뉴욕. 뉴욕 아줌마, 뉴욕 아줌마 누가 제일? 토미로? 자 이제 우리 저 누가? 오늘은 이제 광일이. 광일이 응했으니까. 아 예 좋습니다. 뭐 힘들었을 텐데. 댓글 보내주신 분들 중에 이제 또 몇 분 뽑아가지고. 예. 몇 분 뽑아? 네. 다섯 분께. 몇 분? 다섯 분이요. 예. 다섯 분 정도 제가 뽑아가지고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꽃가루. Very good. 와와와와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루시 본업 천재 모먼트도 대성공. 환호성. 야, 진짜 이건 그냥 성공이 아니라 대성공이야, 대성.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자고. 좋아요. 밤에 아무도 없는 새벽 도로를 질주해서 바닷가에 아직은 어두운 하늘 청평궁은 빛났고 차 안으로 숨겨드는 찬 공기들 기다릴게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항상 엔진을 켜둘게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자 이제 네 우리 야, 뭐, 방송 시작한 거예요? 예 네.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이게 잠깐만 상엽이 여기 있는데 왜? 상엽이 아 지금 그래. 상엽이가 뭐 나눠주고 있어 아 상엽이가 네. 우리 지난번에 그 팥빙수 만들었던 그 수박 예 네. 그걸 재료로 해서 요리를 또 했다고. 아, 일주일 전에 만들어 놓은 수박 주스를 지금 드신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방금 술 아닌가라는 말을 했는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술? 감사합니다. 나 빨대. 우리 지금 수박 주스를 만드는데 이게 그 완전히 수박이 숙성이 돼 가지고 당도가 최고야. 어, 진짜요? 냄새가 진짜 좋다. 네. 수박 냄새 그대로 오지. 예. 끝내주지. 냄새가 너무 좋네, 이거. 막 갈았어, 지금. 어우, 야미.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예, 맛있습니다. 고정이 안 돼. 아까 갈 때 내가 미리 맛을 봤지. 선미했지, 선미. 혹시 휴지 한 장만 줄 수 있으세요? 오, 예, 맨. 오, 휴지, 휴지. 아우, 흰옷에 튀겼어요. 와우. 흰옷에 수박 물 들면 안 되는데.
맛있다. 나 수박 진짜 좋아해. 하여튼 뭐 오늘 라이브 하기 전에 시원하게 수박 주스 한 잔 마시고. 어 유동. 뭐 갑자기 체스판이 맛있네. 맛있네요. 베리 맛있어요. 어때 원상이? So delicious. 맛있대요 원상이. 야 이거 한 번에 다 먹었다. 자, 하여튼 뭐 수박 주스 먹고 힘내라고. 좋습니다. 자, 이제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 Yeah. 천재 밴드 루시의 본업 천재 모먼트. Oh, yeah. 뿡뿡하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월간 루시 라이브 스테이지 진행시켜. 루시 바스랑들 지난달에 라이브 한 거 이어폰으로 다시 들어보니까 야, 그따위 고막에 극락 갔다가 오늘 겨우 다시 찾아왔지. 무릉도원이세요?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야, 김과장. 얼른 저 풀 좀 갖고 와. 라이브 듣기 전에 좀 그 좀 고막 좀 단단히 붙여주게. 그 딱 풀. 좀 비싼 거.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라이브 곡은? 아, 저희가. 그냥 말씀도 하시죠. 아니요, 저희 큰 형님. 큰 형님이 오늘은. 가장 부도예요. 오! 이 곡은 저희가 여름에 딱 어울리는 그 불 후의 불후의 명곡. 네, 거기에서 저희가 우승을 하게 만든 판 곡이에요. 우승을 당한. 저희가 김한선 선배님의 특집에 나왔었는데 저번에 또 김한선 선배님께서 여기 우수신에 나오셔서 저희 맞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특별히 한번 준비해봤고요. 루시 평곡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연락 주세요, 선생님, 선배님. 계속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 근데 연락처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네. 그러니까 그때 그 김한선 씨가 루시 평곡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음에 콘서트 하면은 가장 무드의 루시 버전으로 하겠다고. 야, 대박. 그렇게 하셨다니까? 저가 그 얘기도 들으셨어요? 저가 5살인가 6살 때 김원선 선배님이 저를 안아주신 적도 있어요. 이렇게 품에 어? 왜? 번쩍 들어서 안아주신 적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한번 이렇게 같이 저희 아버지 레스토랑에서 논 적이 있으시다고. 그때 제가 있었던 거죠, 레스토랑에. 레스토랑에? 네, 펍처럼 돼 있어가지고 와인바처럼.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있어서 귀엽다고 저 안아주셨대요. 와. 근데 기억은 못하시죠. 아마 옛날 일이니까 하루 있어 그렇게 됐어요. 이래서. 아니 그러니까 원상인가 찾아가서 인사해. 그때 5살 때 오늘 레스토랑에 오셔서 안아줬던 5살이 접니다. 그 그랬었죠. 근데 이제 기억 못하시죠. 기억 못하셨는데 그래도 저를 되게 잘 이렇게 이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뭐 완연이네. 완전한 인연이라고. 완연. 완연. 예. 자. 뭐 이 정도로 곡 소개는 된 거지? 그렇죠. That's 그렇죠. Right. 저희가 근데 거의 1년 만에 곡을 다시 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거의 처음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 예찬이 형의 바이올린이 굉장히 이제 마법처럼 팍 퍼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실수였어요. 그게 예찬이 한 박자가 뭐가 밀려 있어가지고 파일이 그치. 그렇게 들렸던 건데 그게 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신비롭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좋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음악은 틀리는 게 없어요. 그치. 네. 맞죠. 틀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그럼 오늘 예찬이 형께서 원래 버전으로 한번 틀린 게 어딨냐고. 아니 오늘도 틀릴 거예요. 오늘 그대로 그것도 그거는 그거대로 틀린 게 아니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또 틀린답니다. 네. 그 오늘 요 샹들리에도 다 김과장님이 가정 모드의 컨셉으로 해주신다고. 야. 박수. 진짜? 대박. 역시. 이거는 시작할 때 이제 연기하겠네. 핀마이크도 찾겠다. 아 근데 이러네. 이게 인이어가 여기 연결돼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시작하면 되나요? 가시죠. 가봅시다. 아 그때 진짜 떨렸는데. 아 그래요? 에이 지금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싹 돌았을 때 에이. 네.
진실은 회색 빌딩 사이로 숨어버렸나 아무도 마음 깊은 곳을 찢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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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었다 찢었어 크라이스트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거야? 제가 야 이거 씨 아니 안 보여가지고 무게 선생님 저 아니요? 제가 해드릴게요 쑨님 와 베이스 소리 미쳤다 악기별로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완전 멋있다 좌상엽 고음 극락이다 극락이다 극락? 별빛님 루시가 남자로 보여요. 맞습니다. 왜 남자죠? 예리님, 응수씨네 감사합니다. 루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최람진이 너무 좋아서 아 고마워 예찬. 맞습니다. 아이고. 네. 이게 뒤에 잘 안 묶여가지고. 아유 더웠습니다. 최람진님 너무 좋아서 혼절할 것 같은데 혼절하면 못 보니까 이 약 물고 정신 차리는 중 이게 극락이지. 야 체리님 나우 음향 진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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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최고의 음향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맞죠 유준님 난 본업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 희상님 오늘 응수 씨네 레전드다 70분 정도 더 봐야지 오우 수영님 돈 내고 봐야 할 것 같아서 데이터로 보다가 데이터 경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 데이터 경고 뜨셨대. 감사합니다. 야,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1년 만인데. 야, 참. 음악은, 음악의 위대함을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오, 딱 1년 만에 한 거지? 맞아요.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야, 재밌었습니다. 바이올린 실수 안 했나? 오늘 완벽했습니다. 한 두세 개 했는데? 아 해도 모릅니다. 경미합니다. 천재의 실수는 뭐 그것조차도 같습니다. 오늘 루시 라이브 뭐 한다고 아까 음향 감독님 네 분이나
와 계시다. 와. 오. 진짜요? 왜 이렇게 많이 와 계세요? 진짜 많이 와 계세요. 아까 그 몇 시간 전부터 여기서 다 악기 이거 세팅하시고 다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엄청 섬세하게 양성해 주시고. 나우 최고의 음향 감독님들만 모였어요, 지금.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그러지요. 신신라면님, 음수 시내에서 한 라이브 싹 모아서 듣고 싶어. 귀두가 내릴 때. 아, 그러네. 음수 시내에서 싹 감사합니다. 모아서 들으시면. 언제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 오늘 준비한 두 번째 곡은 뭔가? 두 번째 라이브 곡은 바로 내일 선배님이 지구가 태양을 네 번. 네 번입니다. 네 번. 네 번이라고 했어요. 네 번. 아빠 아니고 네 번이에요, 여러분들. 아. 세 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오. 바로 상엽이 형에게 있지요. 예, 이 곡은요. 저희 이제 그 이제 김 과장님을 살짝 위한 살짝 아, 그래? 살짝이요. 그러니까 나머지인데 팬분들을 다 위한 건데 이제 김 과장님의 이제 약간 어떤 곡들을 이제 듣고 싶으실지에 대해서 그렇죠, 좀 그렇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아, 이 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또 이제 그런 걸 놓치지 않죠. 과장님 고생하신 지구가 과장님. 태양을 네 번 돈다는 게 살짝 상엽이 형의 그 이게 무슨 그 해가 뜨는 밤이랑 또 느낌이 비슷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맞죠 맞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직과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구가 태양을 네 번 돌면은 어지럽겠죠. 그렇죠. 네 번은 어지러워요. 네, 네 번은 좀 어지럽고 네. 한 세 번 정도였으면 안 어지러웠을 텐데. 난 저 사람은 어 형 근데 지금 되게 테드창 닮았다. 테드창이 누구지? 그 극한 아니다. 아 극한지가 그 창씨 뭐 이런 거. 아 뭔지 아,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 재밌으신 분? 치킨집 사장님 아니셨나? 예? 아니었나? 뭐 웃기고 싶은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나쁜 사람. 미안해요. 피자집 사나이. 상엽이 형 팬분들 죄송해요. 아니야. 너무 친해서 그냥 해봤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기분 잘생겼어. 지구가 태양을 네 번. 예. 하는 거야? 아, 아, 지구가 태양을.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광일이가 진짜 이 노래를 되게 잘 부르더라고요. 잘하죠. 소화를 잘해서 오늘 제가 광일이를 좀 밀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 잘 좀 해봐라. 예.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오른쪽 인이어를 빼고 있었네. 네. 아 좋아요. 아 예예. 예. 아 나도. 큰일 날 뻔했다. 왠지 잘 안 들리더라. 하겠습니다. 1, 2, 3.
빛같이 나의 슬픔은 항상 똑같은 표정으로 널 향하고 지구 같은 향을 네 번 감싸는 동안 나는 수만 번도 넘게 너를 그리워했고 또 지워야만 감사합니다. 예. 윙크 명창 다람쥐님이 진짜 이 밴드는 바이올린이 들어온 게 신의 한 수.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별빛님 오늘 왈왈이 생일하자. 어 생일 곧 뭐 좋죠. 아 뭐 1년에 뭐 생일이 한 번 뭐 한 번밖에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Yeah. 여행 종화 옆 지구와 우주와 루시는 최고구나. 야. 무슨 말이죠, 근데? 대파파파파파파. 예. 최상현 목소리에 청량 필터 끼운 것 같다. 진짜 오. 너무 좋아. 청량 필터 있으면 좋겠네. 청량 필터. 청량 필터. 어, 도라에몽님은 광일이가 읽어주세요. 예. 도라에몽처럼 읽으면 되나요? 네. 예. 루시 콘서트 장인가요? 황홀하다! 오! 오. 그래서 아까 더빙 하자는 거 그거 진행시키자고 했거든요. 비슷합니다, 제가 좀. 진짜 잔 것 중에 제일 잘했다. 아, 이야, 똑같네, 예린님. 예, 아, 네? 예. 곰돌이가 밴드맨으로 보입니다. 아. 세미님, 최상엽, 어나더 레벨. 어나더 레벨. 해리님, 오늘 또 니곡 내곡 스킬 시전하는 루시. 아, 모찌님, 저 숨이 안 쉬어져요. 안 돼요. 어, 안 되는데. 스파. 최상엽, 금니 보여줘. 금니가 있던가? 금님이 광일이 노래하면서 드럼 들어갈 때 제일 섹시해요. 맞아. 오, 우서연님, 신광일 보컬 찢었다. 어떻게 찢는 거지? 찢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죄송합니다. 댓글이 진짜 완전 많다고 난리가 났다고 지금. 그래서 루시가 루시했다. 네, 왈왈이들도 이 곡이 최애곡이래요. 다행이다. 좋아하시구나.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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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원성 기호. 금리 제가 훔쳐갈게요. 습해요. 예? 아 신예창 결혼으로 보답해. 이 뭐야?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 그걸 바로 금시. 야 신예창 결혼으로 보답해. 그런데. 어 죄송해요. 거절.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예찬이고 잘나 시신신라면님 어떻게 모동국에 바이올린이 스며들어가는 게 가능한 거냐고. 천재 강아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인간은 아니네. 예. 강아지 이름 뭐라겠지? 설입니다. 설. 설.
자 이제 그 끝내기 전에 이제 다음 주 회의 안건은 또 우리가 정하고 가야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신사답게. 그런데 말이죠. 잠깐만요. 오늘은 내부입니다. 아 저희 이제 스파링 상대인 김 과장님께서 스파링 상대. 예. 아주 특별한 가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계속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받는다고. 저희도 뭔지 모르거든요. 예찬 파트장부터 한번 열어보시죠. 네. 보라색 여신 된다. 맞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응수씨네 보양식 특집! 야! 보양식! 보양식 특집! 오! 나 삼계탕 야. 먹고 싶어! 우 삼계탕! 삼계탕 보... 먹고 싶어! 삼계탕, 장어! 그죠, 추어탕! 있죠, 그치? 야, 추어탕이 보양식이야? 신선로! 아니라면 어쩔 수 없죠. 나는 그 꾸덕한 삼계탕 말고 시원한 삼계탕 있잖아, 뭔지 알아? 그 꾸덕한 삼계탕 하는 맛집이 있고 시원한 그 맑은 국물 삼계탕이 있는데 맑은 국물 삼계탕이 먹고 그 혼자는 삼계탕, 광일이는? 먹고 싶은 거. 아 보양식은 랍스터죠. 랍스터. 아 랍스터. 그럼 복날 랍스터 먹고. 그놈의 맛. 짱이비는. 저는 이제 뭐 오양장육이나 신선로 뭐 이런 거 좋고, 네, 좀 뭐 무리가 된다. 신선로. 하면 이제 그냥 추어탕 먹겠습니다. 예찬이. 전 산삼이요. 신선로. 예찬이 산삼. 산삼이 좋다. 산삼. 산삼은 산삼. 내가 그 우리 저 덕유산에서. 오. 그 천종 산삼 말했다. 그럼 우리가 삼계탕 랍스터 오양장육 먹고 있을 때 형은 옆에서 추어 그 산삼 먹고 있으면 되는 거야. 산삼 그 버무려진 걸로. 아니에요. 저 간장 계란밥 먹을래요. 간장 대장도 아니고 간장 계란밥. 갑자기 간장 계란밥 바꿔주세요. 갑자기 산삼만 갑자기 무슨 없어 보이게 간장. 저 간장 계란밥. 장어도 보양식 아니에요? 장어 보양식. 아 장어 좋겠다. 장어도 보양식. 민어. 오골계. 민어. 민어. 저 예찬이 형 장어 먹을게요. 아 저는 계란 안 친해가지고. 장어 안 좋아하는구나. 예. 그럼 민어는 민어. 민어랑도 안 친해요. 물고기랑 안 친해. 산삼 해산물 안 좋아하는데 예찬이 형 장어 할게요. 산삼 먹어. 아 저 그러면요 참치요. 오 참치. 아 좋다. 뭐야 산삼 안 좋아한다 지금. 저 참치 회요. 근데 이런 말 하지 참치, 참치 그 통조림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드디어 다음 주 바로 이제 초복을 맞이해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 보양식 특집을 해볼까 합니다. 예! 아 좋아요. 오케이. 좋죠. 자 그럼 다음은 이제 광일이 한번 열어볼까요? 예? 광일이 건 이거. 광일이 거. 아 예. 이거 맞죠?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예 열린다. 호이. 호이. 열린다. 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색. 파랑색. 진행시켜. 아, 응수 씨네 스페셜 DJ 데이 아 최상엽. 와. 오케이. It's me.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그렇죠. 저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루시 데뷔 2주년 때 뛰올잔치 했었잖아요. 맞아요. 뛰올잡이를 했을 때 제가 뽑았었죠. 네. 스페셜 DJ권. 아. DJ권을 뽑아가지고 바로 그 스페셜 DJ 데이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 이거 다음 주에 바로 하는 건가요? 해야지. 아니 김 과장, 그 이건 이제 목요일 말고 다른 날짜로 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바로 김 과장님께서 날짜를 따로 잡아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7월 18일이에요. 7월 18일. 저희가 목요 파트장이지만 7월 18일 오후 3시에 월요일? 그렇죠. 응수 시내에서 스페셜 DJ로 활약할 엽디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와 근데 이거 완전 데뷔야 데뷔. 엽디. 데뷔야, 엽디, DJ 데뷔. 좋다, 엽디, 잘 혹시 어울린다. 엽디가 되면은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 아, 일단은 저는 이제 좀 그냥 되게 그냥 간단한 느낌을 좀 해보고 싶긴 했는데 아니야. 아, 근데 또 이게 응수 시내에서 가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래. 아, 고민되네.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 스파링도 생각이 나긴 하고. 근데 엽디가 좋아요, 상디가 좋아요? 아, 저는 엽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상디. 아, 알겠습니다. 나는 뭔가 상디. 상디는 뭔가 엽디가 뭔가 방송을 하게 되면 게스트분들의 그럼 요새 고민거리를 좀 적어오게 시켜서 부탁드려서 같이 그거를 고민 상담해 주는 것도 형이 잘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고민 상담도 좋죠. 엽디 대비 0718. 재밌겠네요. 지금 저 왈라리 분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 야. 뭐 고민 상담 뭐 그럼 괜찮잖아. 그렇지. 날 것도 그렇지. 있다. 어 뭐야 나는 막 우와. 저희가 이제 합이 잘 맞아서요. 맞아 원상이 거는 잘 던져서 그래. 엔지 케이스. 엔지 케이스. 엔지 여러. 응수 씨네 곱하기 아니 응수 씨네 X 루시 파스탕 파트장 특급 프로젝트 스쿨 밴드 오디션. 대박이다. 스쿨 밴드 오디션. 와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 스쿨밴드 오디션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공지를 한번 하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일단은 이게 저희가 쏠단체 때 저희 원상이가 그걸 잡았어요. 팬말을. 오디션 그 심사위원 팬말을 잡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거죠. 자, 어떤 프로젝트죠? 자, 7월 한 달 동안 응수 시내에서 오디션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 오디션. 네, 참가 자격은 중고등학생 친구들 밴드고요. 와, 중고등학생 와, 밴드예요. 대박이다. 참가 지원서와 합주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와. 단, 저희 루시 곡을 커버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7월 31일 일요일 자정까지. 자, 7월 31일 일요일 자정까지예요. 응수 시내 이메일 주소, 짜라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응수 시내에 나오셔서 좋은 연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요즘 이벤트가 또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중고등학생 참가 지원서는 응수 시내 SNS에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응수 시내 SNS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저는 뭐가 없나요? 가만 있어봐. 광희는 내가 저 김과장이랑 저 둘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또 준비 중이니까. 아, 스파링. 기대해. 아, 스파링. 스파링이. 제가 요즘 권투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권투 왜? 저 그걸로 가지. 격투. 김과장님 한번. 뭐 스쿨밴드 오디션? 아. 이거 어떨 것 같아? 난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거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이제 막 커가는 우리 꿈나무들이 그러니까 이제 밴드를 동경하면서 오케이. 자기네들끼리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밴드 합주하는 게 너무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맞죠. 그걸 너무 좋게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고 중고등학생 밴드부 친구들은 사실 자기들끼리 학예회처럼 이렇게 여는 거 아닌 이상은 어디 가서 그 연주 실력을 뽐낼 공간이 객관적으로 네, 많지 그게...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뭔가 기회가 생기면은 저는 그 친구들이 너무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좋은 추억이죠. 기분이 좋아요. 참여 자체가 의의가 있는 거니까 부담까지 쓰지 마시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여러분들의 음악을 좋게 들을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하나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바이올린을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네, 안 하셔도 되고 맞지. 네, 어떤 악기든 저희 노래를 커버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이올린 너무... 솔로 때 드럼 솔로를 하셔도 돼요. 그렇죠. 네. 아니면 그냥 뭐 혼자 아코디언 메고 나와서 노래 부르셔도 맞아요. 돼요. 그럼. 1인 밴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김 과장님 혹시 그래도 막 등수를 매기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 팀에? 아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두세 팀 정도를 뽑아서 네. 우선 응수 씨네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루시와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굿.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거 예, 진짜. 그럼. 네, 같이 한번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예, 좋습니다. 아, 역시 우리 김 과장이야. 가만 있어. 부장으로 또 승진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오, 엄청 빠르네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시키면은 부장으로. 3분기 때는 부장이 부장으로. 오케이. 최민지님, 애기 왈왈이들 기대된다. 이예나님, 밴드부 들어가야겠다. 아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번 중고등학생 이제 요 밴드 프로젝트가 잘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대학생 밴드 하고 대학생 밴드 잘 되면 직장인 밴드까지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학님이 72세 할미입니다. 리크도 풀필이 가능. 아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시니어 이제 시니어 밴드로 네. 야, 풀피리로 루시곡 연주하면 뭔가 눈물 날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그건 인정을 해줘야죠, 그리고 또.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야,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재밌겠다. 아, 3분기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정말 3분기가 진짜 기대됩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자, 우린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자. 다시 안녕. 안녕.
I'm not afraid to die.